지금부터 해산물 샐러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산물 샐러드에 들어가는 채소가 여러 가지가 지급되기 때문에 분리를 잘 하셔서 밑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해산물 샐러드에 들어가는 채소로 먼저 양상추, 딜, 그린치커리, 그린비타민, 그리고 롤라로사, 그리고 실파가 하나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해산물로는 홍합 3개, 중합 3개, 관자 하나, 새우 3마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꾸르부용을 만들 당근, 양파, 샐러리, 그리고 향신료, 월계수잎, 흰후추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먼저 채소를 먼저 찬물에 담궈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상추를 먼저 담궈주시고요. 양상추, 그리고 그린치커리, 롤라로사, 그린 비타민, 딜, 실파 이렇게 찬물에 먼저 담궈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끓여보용을 만들 재료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불을 켜 주시고요. 물을 2컵 정도를 붓습니다. 물을 2컵 정도를 부어 주시고요. 당근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시겠습니다. 당근 썰어주시고요. 당근 썰어서 여기다 넣어주시고, 양파는 일부 이따 그네 저 비네그레 소스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만 이렇게 썰어서 양파도 넣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샐러리도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넣어주시고요. 자, 레몬도 레몬즙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레몬 약간만 잘라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몬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월계수잎, 100 통후추를 넣어서 끓여보용을 끓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산물이 있는데요. 해산물은 관자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좀 벗겨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질긴 껍질 부분을 벗겨서, 새우는 등쪽에 요지를 이용해서 내장을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우 껍질을 까서 데치는 게 아니라 새우를 데쳐서 껍질을 까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우의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기 위해서 껍질째 꾸르부용에 삶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꾸르부용이 끓고 있으면 관자를 살짝 넣어서 관자를 먼저 데쳐주시고요. 관자를 너무 많이 익지 않게 살짝, 살짝 익게 관자를 데쳐주시고, 새우를 넣어서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새우가 중하기 때문에 한 3분 정도만 삶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삶아진 새우를 건져서 잠시 식혀놔 주시고요. 여기에 중합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합도 넣어 주시고, 홍합도, 피홍합도 넣어서 삶도록 하겠습니다. 중합과 홍합이 삶아지는 동안에 새우를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우의 머리는 하나 정도 가니쉬로 새우 머리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니쉬로 올릴 새우 머리를 하나를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나머지는 껍질을 벗겨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디 한 마디 정도를 남기시고 새우를 껍질을 벗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우가 준비가 됐고요. 새우 머리. 자, 그리고 관자는 관자 모양대로 얇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자 모양으로 썰어주시고요. 자, 이제 중합과 홍합이 익었습니다. 자, 그러면 꺼내서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산물을 손질을 다 하였습니다. 꾸르부엉에 삶아서 이렇게 데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비네그레이트 드레싱에, 비네그레이트 소스에 들어갈 재료를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다져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마늘도 다져서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다져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레몬은 즙을 짜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레몬 즙을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샐러드에 들어갈 거를 좀 떼어 주시고요. 나머지는 좀 다져서 비네그레트 소스에 좀 넣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딜을 살짝 다져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제 비네그레이트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파는 다져서 물기를 꼭 짜주시고요. 양파에 물기를 짜주셔서 양파의 매운맛을 제거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 레몬즙을 넣겠습니다. 레몬즙을 넣어 주시고, 소금, 후추 간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넣어 주겠습니다. 한 큰술하고 조금 더 올리브 오일을 넣어 주시고요. 식초 한 큰술 넣어 주시고, 다진 마늘도 넣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썰어 놓은 딜도 좀 넣어 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네그레이트 소스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샐러드 채소를 물에서 건져서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기를 좀 빼주시고요. 자, 이제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 접시에 채소부터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상추를 먼저 깔아 주시고요. 여기에 놀라로사를 깔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치커리도 깔아 주시고요. 그린 비타민도 넣어 주겠습니다. 그린 비타민도 사이사이에다가 예쁘게 세팅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실파도 세워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산물을 보기 좋게 담아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새우 머리를 이용해서 먼저 새우 머리를 올려 주시고요. 자, 그리고 해산물을 골고루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도 담아주시고, 관자살도 담아주시겠습니다. 관자살도 담아주시고, 홍합살도 주시고, 중합살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질한 해산물을 보기 좋게 담아 주시고요. 자, 보기 좋게 해산물을 접시에다가 담아 주시고, 나갈 때 비네그레이트 소스를 이렇게 뿌려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네그레이트 소스에 딜을 넣지만 중간에 포인트로 이렇게 예쁘게 딜로 장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산물 샐러드가 완성을 되었습니다.